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복덕과 지혜 채널입니다. 연불독송, 생활법문 좀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공유 구독권선 해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독학험노, 학사정의, 혼자 공부하면 길이 험하나 스승에게 배우면 바르고 쉽다. 예, 혼자 공부하면 길이 험하나 스승에게 배우면 바르고 쉽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편집글입니다. 삼보에 귀하옵고 지금까지 단문단답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스님, 집에서 생일기도를 하려면 어떤 경전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은지요? 예, 집에서 생일기도를 하신다 해서 그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평소 기도하듯이 천수경, 관음정금, 발음문,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 들어가서 평소 일반기도를 틀어놓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발음문을 생일에 맞게 잘 작성해서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음문 내용으로는 부처님께 귀하고 찬탄함을 앞쪽에 꼭 놓고 생일 등 가족의 생년월일 또는 나이 등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일 가족의 소원을 적고 마지막에 회향하는 내용을 쓰십시오. 제가 쓴 비유리 법요집 또는 불자수행 지침서에 보면 생일 발언문이 있습니다. 그 발언문을 참고해서 가족 형편에 맞는 생일 발언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야 우학스님 독송 생일 발언문도 있으니 예,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1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스님, 그러면 절에 생일 불공을 붙였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생일자와 같이 축원을 부탁해도 되는지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절의 사시불공 기도 때 축원해 주시기를 바라면 종무소에 가서 부모님 이름과 생일 등 가족을 같이 축원장에 써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생일자 축원장에 부모님의 이름을 같이 올려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가족 생일에 어떤 경을 읽으면 좋은가 이 영상물을 찾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또 역시 1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절에서 생일 불공을 올릴 때 공양물로는 어떤 것이 좋은지요? 금강경 사경한 노트도 올려도 되는지요? 쌀이 좋은지 미역이 좋은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예, 금강경 사경한 노트는 올려시도 됩니다. 공양물의 종류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본인이 올리고 싶은 것을 다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생활에 여유가 좀 있다면 절의 식구들이나 그날 기도하러 온 신도님들을 위해 대중공양을 올려도 좋습니다. 떡이나 과일을 좀 많이 해서 나누어 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생일날 이거 해라 대박난다. 예, 이 영상물을 찾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분께서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돌아가신 분의 생일날에 추도제를 갖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귀가 솔깃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돌아가신 분의 생일을 챙기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일 대신에 생일을 챙기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추모의식이 아니라 천도의식의 의미가 더 큽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생일에 천도의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사든 추도제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기일에 맞춰야 합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절에서는
나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책을 가지고 와서 매일 나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사경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 기도 중이니까 나한 성중해야 하는 건가요? 예, 보통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는 부처님 이름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하니 열심히 해서 무의식 중에 나한 성중 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제가 권유하기로는 나한 기도는 특별한 기도이므로 100일 이내에 끝내고 다시 관음 기도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독송 및 사경을 꾸준히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화 구독자이고 아직 초보 불자입니다. 어느 신믿는 종교에 다니다가 접신이 되어서 예를 먹었습니다. 한 스님의 힘을 빌어 거의 다 나았는데 무당집에 갔다가 재발되어 다시 한 스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경전을 읽으면 좋은지요? 저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칠불여대 멸제지는 불솔소재길 상다라니 항마진언을 듣고 있으며 잠잘 때 금강경 칠독을 틀어놓고 잡니다. 금강경 사경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전 독송은 뭐 그런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불자님은 절대 신믿는 곳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크게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친척 중에 신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조차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음 가운데 42수 진언 중 관세음보살 복음수 진언을 외우십시오. 예, 진언의 내용은 예, 이러합니다. 옴 제세 제야 도미니 도제 사다야 훈바탁. 옴 제세 제야 도미니 도제 사다야 훈바탁. 옴 제세 제야 도미니 도제 사다야 훈바탁. 예, 이 진언을 꼭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듣고 외우는 시간을 지금보다 두 배 더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하는 저위에 지는 다라니 등 대신에 금강경 수행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다른 지는 다라니 시간을 줄이시더라도 금강경을 좀 더 많이 해라 이 말입니다. 예,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스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대로 요즘 유튜브 방송에서 돼도 아니하는 말을 법문이라고 내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계종단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튜브 방송 잘못 듣고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불교라는 말을 붙였다 해서 다 옳은 불교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짓거려 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종단 이름에도 속으면 안 되고 스님 복장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 채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이비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불자들은 불교 대학에 적을 두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불교대학이 멀 때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멤버십에라도 가입을 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가짜 미륵불에 속지 마라. 예, 이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케이브다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방생법회를 기반 철학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절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강경 독송 사경 그리고 참선 수련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불교대학에서는
9월 5일 가을 오프라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 11시부터 2시간 공부를 합니다. 예,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예,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끝으로 멸럽장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권세보살.